여기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다. 친구. 아니, 오늘 1대1 데이트를 하거든? 근데 지금 룸메이트도 내가 호감 있는 상대를 똑같이 호감있어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성이랑 1대1 데이트를 한다는 거를 보고 있자니? 진짜 짜증나네. 짜증 나죠. 짜증나네. 솔직한 마음이지 뭐. 또 룸메가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상이라고 했잖아. 알지? 끝나는 거. 어린 거 앞에서는 약간 좀. 아, 물론 그건 당연하지. 신경 쓰이는구나. 신났는데, 종교는. 첫 번째 데이트니까 신나지. 누구랑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궁금해? 네. 잠깐만. 어? 왜? 인사도 안 하는구나. 차갑다. 룸메인데. 세훈아, 이따가 봐. 이따가 봐. 세훈아, 이따가 봐. 이따가 봐. 저런 멘트 뭐하러 해? 나 누나 저기 있는 줄. 나 새한 줄 알았어요. 아니, 니 그렇잖아. 짜증나. 세훈아, 이따가 봐. 이따가 봐. 들었어. 듣지 않나 봐. 들었어. 그냥 어이가 없어서. 왜? 어? 뭐가? 왜? 그냥. 어? 그냥. 뭐가 어이가 없어? 그냥. 너 잘못했니? 아니, 잘못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세아 갔다 와. 귀여워. 세아 갔다 와. 나. 자, 가자. 기분 확 나빠졌다. 내가 그러니까 알잖아. 세범 씨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황인 거는 알고 있었잖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이거나 뭐 이런 건 없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인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신경 쓰이지. 신경 쓰인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겠지. 왜냐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포커페이스를 좀 잘했나? 좀 못했다고 생각해서 방으로 올라왔거든. 아, 그런 거였어? 아니, 세범이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사실 내가 사실 근데 진짜 이쁘게 하고 나왔다. 이런 것들?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사실 백문이야? 아빠도 좀 친구가 기쁘구만. 왜 자신감이 없지? 이렇게 이쁜데 세아 씨? 큰일 났다. 뭐.
그 나는 내가 이런 감정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못 했거든. 막상 1대1 데이트를 또 다른 이성이랑 또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 아, 솔직하다. 이런 상황들을 내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나는 집에 있어야 되고. 그치. 그래서 아, 내가 어제 산책 데이트를 민성 씨랑 나갈 때 조금 이런 마음이었고 쓰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생각이 들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그런 거지. 만개 웃음 짓고 있던데 계속. 나 안 풀렸어. 데이트에서 풀리겠지요. 그래 분위기를 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자. 예쁘다. 여긴가 유채꽃 같지? 진짜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데이트 하기 좋다. 진짜 데이트 하는 거 같아. 그런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진짜 짧잖아. 아니 너무 짧아. 벌써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끝이야. 최종 선택이야. 오늘 오늘 아침 됐으니까 벌써 이제 하루 간 거고 또 끝났어 오늘. 끝났어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내가? 알았어. 내가 놔줘. 내가 찍어줄게. 손 좀 내려주실래요? 저기도 한번 원산도 한번 봐보시고요. 고개를 너무 돌렸어요. 살짝 더 돌려주세요.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진짜로. 여기. 그래.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기도 잘 나오네. 너무 예쁘다. 서로 찍어주네. 좋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여기 잠깐 여기 서 있어 봐. 여기서 저기 한번 찍자 진짜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나. 왜? 어? 하나. 하나 둘 셋. 아, 참 유명하네. 아, 처음 찍는 거잖아. 아, 그러게. 아, 처음 찍는 거구나, 두샷을. 아, 진짜 예쁘다, 둘이.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데이트하는 거 같다, 이제. 어, 맞아요. 거의 한 100장 찍었어요. 원래 100장 중에 한 장 건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상대한테 신경 쓰이는 게 직업밖에 없다고 했나? 응. 다른 건 다 괜찮고? 응. 내가 아기가 있어도 괜찮고? 전혀? 아기가 두 명이어도 괜찮고? 어. 나는 전혀. 뭐 진짜? 저는 전유분이 있다 해도 뭐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말에 대한 이제 사연이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 되게 멋있다. 아, 근데 진짜 듬직한 면이 있어. 오히려 키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어떻게 내 아이를 내가 안 키워. 그 이유가 합당해야? 나는 그 여자 사랑할 수 있다. 멋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두 명이거나 했을 때 새아이의 생각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 어. 혼자 추측이야? 그치?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 것 같아. 세아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세아가 알고 있는 걸 몰라요. 뭐 인터뷰 할 때도 난 사실 상대가 자녀가 있어도 괜찮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내가 완전 괜찮을 수 있나? 이런 확신 이런 게 없다. 아직은 없는 거지. 내가 이제 경험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렇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뭐 물론 상대에 대해서 생각도 하긴 하겠지만 나는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려고 하는 타입이거든.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실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이 둘은 자녀 유무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아는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걱정이다 이거지. 고민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확신이 안 쓰는 거겠지 뭐. 재미있어 어때? 나오니까?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 나도 그래. 놀고 싶어 계속. 좋다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예뻐봐. 맞아. 되게 예쁜데? 너무 행복해 보여. 세아 그냥 빌렸어 내가. 플렉스 했어? 이거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보름 수건 세트. 몇 그램이야? 580g. 저희 주문할게요. 보름 수건 세트 2인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제주 흑돼지 먹고 싶네. 와.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따뜻할 때 드세요. 아. 맛있네, 고기? 되게 부드러워, 그치? 너무 맛있다. 고마워. 여긴 진짜 커플 같다. 근데 어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거 아니야? 어우, 솔직하네. 나 알아서 카카오택시 불러서 갈 테니까 가서 데이트 잘하고 가서 데이트 잘하고. 알아요? 확실히? 네. 아, 그래? 응. 진짜로 마지막으로 먹게. 진짜 잘해? 이곳에 와서 솔직하고 숨기지 않겠다고 하고 왔다고 했지? 반어법이야. 어디야? 티카페? 세보이 많이 설레겠다. 아, 근데 진짜 이쁘게 하고 나왔네. 신경 쓸만 하다. 긴장했던 것 같아요. 설렜거든요, 그냥.
좋더라고요. 아유 이쁘다. 그냥 좋대. 어떡해. 저 이제 숙소 가서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건가? 확실한 건가? 왜? 불안해? 그럼요. 어? 당연하죠. 갔다 왔는데 없는 거 아니야? 계속 밀당을 하는 것 같아, 진짜. 서로 밀당하네. 네. 가서 밥도 먹었으니까 좀 자. 그래서 잠도 못 잤는데. 재워. 어, 얌전히 가만히 침대에 가서 자고 있어라고. 그쵸, 숙소에 지금 민성이랑 규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규 지금 불안한 거지. 밀당을 진짜 잘한다. 30분? 이러면 또 속상한데. 왜 늦는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세아랑 데이트 중인데 좀 늦어지는 거니까. 야,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온다고? 왜 안 오지? 좀 쉬고 있어. 피곤하다며. 어제도 뭐 내가 어제 잠깐만 얘기하자니까 뭐 한 시간만 하자고 했으니까. 오늘 뭐 그 저녁에 또 뭐냐 놀아야 되니까 크게 뭐냐 하고 있지 말고 알았지? 좀 쉬라고. 가. 네, 앉았어. 네. 고마워. 내일 또 누구 새 누구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되는데. 어. 이제 안심이지 뭐. 아니지, 이제 자녀 의무가 알고. 아, 자녀 의무. 만약에 그러면 난 데이트 안 나가겠다. 전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뺏기면. 내가 뺏길 수도 있잖아. 어머. 정신 똑바로 차려 말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네.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